스포츠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메이저리그도 후반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주간 MLB부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부터 알아보죠. 그 네. 후반기 출발,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어땠나요? 상큼하게 출발한 김하성, 삐끗한 최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김하성 선수가 후반기에 첫 이제 멀티 히트, 한 경기에 이제 두 개 이상의 안타를 신고했는데, 7월에만 벌써 이 멀티 히트 경기가 여섯 번째입니다. 오. 디트로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4타수 2안타였고, 2타점도 추가를 했거든요. 7월에만 따지면 월간 타율이 3할 2푼 7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타율도 2할 4푼 3리까지 끌어올렸는데, 아, 최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스타전 이후에 세 경기에 나섰는데, 13타수 1안타. 조금 이제 타율이 많이 떨어졌죠. 전반기를 2할 7푼 8리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2할 6푼 6리까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그대로 최지만 선수는 살짝 삐끗했네요. 네. 예. 김하성 선수는 뭐 타율도 타율이지만 간간히 또 수비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해주고 있잖아요. 뭐 워낙에 수비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쳐왔던 김하성 선수였는데 아, 어제의 경기가 상당히 사실 또 백미였죠. 네. 이 뉴욕 매츠와의 이 4연전 중에서 이제 일요일 경기, 특히나 이 일요일 경기는 그 ESPN이 그러니까 미국 현지 ESPN이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 김하성 선수가 6회에 이 마크 캐너의 이 중전 안타성 타구로 아주 열심히 쫓아가서 그 슬라이딩 캐치를 이제 해서 걷어냈죠. 맞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1루로 정확하게 던져서 그걸 아웃카운트로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8회에는 또 유연한 동작으로 이 타구를 역동작으로 걷어내서 그걸 또 병살로 연결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속해서 김하성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현지 ESPN 중계진이 김하성의 이 수비 범위가 정말 엄청나다. 아, 정말 이 훌륭한 수비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칭찬하는 예, 그런 어떤 모습이 상당히 좀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경기가 이제 2대1 한 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네. 이 수비가 사실상 경기를 결정지었다라고 이제 우리끼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아, 뭐 네. 적은 점수가 나는 경기에서 수비의 중요성은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다득점 경기보다는 확실히 높죠.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지한 기자는 이제 좀 매츠를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김하성 선수가 이런 데서 활약하면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음에도 결국은 이제 또 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매츠가 또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샌디에고가 이번 3연전에서 결국은 이제 매츠에게 이제 2승 1패로 결국은 이제 리드를 했는데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네. 네, 그리고 또 샌디에고가 지금 워낙 또 이 다저스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분발을 했으면 하는 아하. 그런 바람을 조금 내심 좀 사실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매츠는 뭐 요즘 살만하니까요. 네. 살아나고 있죠. 근데 진짜 안 그래도 말씀 맞다나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은 물론이고 이 팀이 네. 소속된 팀이 가을 야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네. 샌디에고가 다저스랑 11경기 반 차이예요. 맞습니다.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사실 이 다저스의 상승세 가장 핵심에 있는 게 토니 곤솔린 이 선수인데 11연승을 달렸어요. 선수가 11경기 나오는 네. 동안에 한 번도 지질 않았고 처음 졌는데 이날 지면서 LA 다저스 또 9연승이 8연승이 마감됐단 말이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 계속 이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저스에게는 이제 부상 선수의 복귀라는 또 호재가 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굳히기 아닐까. 후반기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2위인 샌디에고랑 11경기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지구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노리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그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지만 네. 그 최지만 선수가 있는 템파베이는 선수 두 명이 전력에서 이탈을 했네요. 네, 이제 이 팀의 이제 케빈 이제 키어마이어 선수, 네. 간판 스타 선수죠. 그리고 포수인 마이크 주니노 선수가 두 선수가 둘 다 지금 부상으로 지금 전력에서 빠져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 키어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OPS가 6할 4푼 9리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어떤 성적을 내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고관절 수술 이제 이걸 이제 하게 됐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 주니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이었죠. 이 왼쪽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일찌감치 그렇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이 증
증세 때문에 결국은 또 이제 수술대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가슴 위쪽에 있는 그 구조물이 맞습니다. 혈관을 누르면서 이게 좀 양팔이 조금 이제 아프고 저린 그런 어떤 이제 증상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포수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이런 증세는 굉장히 또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즌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또 이 FA와 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고서 과연 이 템파베이 구단 쪽에서 또 어떤 또 이 결정을 내릴지 물론 이제 선수 쪽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결정을 앞으로 하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키어마이어 선수 사실 템파베이의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템파베이가 원래 프랜차이즈 스타가 별로 없는 구단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키어마이어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 또 코어 역할을 해준 선수고 예전부터 템파베이가 이렇게 좀 주축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조기에 묶어놓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롱고리아랑 프라이스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 이제 팀의 주축으로 찍었던 게 키어마이어거든요. 네. 수비 이제 야수 중에서는 키어마이어, 투수 중에서는 블레이크 스넬 이렇게 두 선수를 기둥으로 찍었었는데 사실 이 전략은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키어마이어랑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키어마이어 선수가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리그 후반기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승률 7할 팀이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이 관심사입니다. 현재 양키스가 6할 8푼으로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의 이제 휴스턴이 승률 6할 6푼 그리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지금 LA 다저스가 6할 7푼 4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7할 언저리에 있는 팀들이 지금 3개 팀입니다. 그렇네요. 이 팀들이 과연 이 나머지 이제 후반기에서 또 어떤 지금 또 승률을 기록할지 이게 좀 관심사고요. 네. 네. 그리고 후반기 시작하고서 또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양키스의 에런 저지 선수.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5경기에서 타율이 무려 4할 7푼 4리고요. 네. 홈런 4개에 11타점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메리칸 리그 또 주간 MVP까지 받기도 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올 시즌에 홈런 60개 지금 모두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지금 60개 홈런이 최근에 조금 이게 보기가 좀 사실 쉽지 않았었죠. 그러네요. 이 저지 선수가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현재 페이스만 잘 유지한다면은 올 시즌 60개 홈런 이상의 성적을 현재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뉴욕 양키스와 김지한 기자의 매치가 되게 내일부터 열립니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예. 예, 제가 예. 저의 매치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현지에서는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도시를 두고 이제 지하철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LG랑 두산 혹은 뭐 LG랑 키움 이런 식의 이제 서브웨이 시리즈가 되겠는데 1차전이 아무래도 가장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인데 양키스에서는 조던 몽고메리 그리고 이제 매치에서는 타이완 워커 나름대로 이제 팀에서 주축 투수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타선에서는 앞서 말했던 에런 저지 그리고 매치에서는 피트 알론소 이 두 선수의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추세를 보면은 그 뉴욕 매치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김재 기자는 뉴욕 매치 우승 아직도 응원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부지구에서 예, 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치의 우승을 아직까지도 저는 좀 밀고 있고요. 네. 사실 샌디에이고의 3연전에서 첫 두 경기가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1점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이 3차전에서 8-5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의외의 사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매츠와 양키스의 팀 타율 그러니까 계속 양키스의 뭐 화력이 엄청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팀 타율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매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홈런 개수는 그러면 네. 홈런 개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43개 대 165개 거의 뭐 더블 스코어인데 이 팀 타율을 놓고 보면은 지금 2할 5푼 2리 대 2할 4푼 6리입니다. 그러니까 안타도 매치가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타력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양키스가 전력이 앞서는데 이 타선 응집력에서는 분명히 매치도 결코 밀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운드에서도 분명히 지금 양키스의 이 선발진들이 워낙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또 이 맥스 시어저가 또 올라왔죠. 또 계속해서 지금 이번 샌디에이고에서 또 마지막 경기에서 어쨌든 분위기를 또 바꾸면서 음흠. 뭐 지금 또 카라스코라든지 뭐 크리스 베싯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또 이제 출격을 한다면은 네. 이제 남은 그 두 번째 경기에서 그렇다면은 조금 그래도 매치와 양키스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1승 1패. 어허. 네. 조심스럽게. 네. 혹은 2승까지는 조금 좀 무리겠지만은 네. 네, 1승 1패 정도 한번 네.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아, 진짜 열정적으로 매치 편을 든 게 진짜 팬 맞나 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디테일도 살아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좀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키사회고 대결도 그렇고 좀 네. 이제 후반기에 앞으로도 계속 좀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제이콥 디그롬의 부재가 계속해서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한 번도 출장을 못했죠. 맞아요. 이 네. 매츠가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요. 평균 자책점 선발 선수들의 평균 자책점 안에 상위 20위 안에 매츠 선수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내셔널리그에서 왜냐하면은 정규유닝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쇼어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나왔던 카라스코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 정규유닝을 채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그 대표적인 중점 있는 게 디그롬이 한 번도 등판을 못했다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몸 상태 회복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언제쯤 다시 실전에 복귀할지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쇼어저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다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도 아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뭐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여러 팀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최근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토론토에도 지금 최근에 3연전에서 모두 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즌 5연패를 이제 당했는데 이 13득점을 기록하면서 반면에 67점을 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득실차는 뭐 마이너스 54. 네, 거의 뭐 지금 역대 최악 수준이고요. 네. 7월 들어서 지금 토론토와의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지금 4게임 반차까지 순식간에 아하. 벌어지면서 많이 좀 어려워진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다면 네.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이 사무국이 이제 원래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이 국제 드래프트 도입을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선수 노조가 이 좀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 아,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국제 드래프트 제도를 결국은 이 제안을 거절을 했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기존 이제 그런 이제 선수를 이제 해외 선수를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네. 확정한 상황입니다. 국제 드래프트를 무산했다. 이 의미는 그러면은 드래프트가 이루어지는 선수들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선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아마추어 네. 선수가 메이저리그 입성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의 국적의 선수들은 드래프트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국적을 가진 예를 들어 도미니카라든가 일본, 한국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자유계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하는 구단 아무 구단과 돈 금액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1대1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은 특급 유망주인 경우는 오히려 선수 측의 갑에 위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드래프트 국제 드래프트 실시되게 되면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선수는 그 구단이랑만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럼 구단한테는 조금 불리하지만 현행 유지라면은 네네.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됐다면은 이제 중남미 출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드래프트를 해왔던 그런 선수들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선수들 유망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어떤 좀 제도다 뭐 이런 어떤 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2026년까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아직 좀 시기가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제도대로라면은 고교 1학년생부터 이게 좀 국제 드래프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이 아마추어 이제 야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교생들이죠. 네네. 이 선수들에 대한 이 국내에서도 좀 이 제도적인 어떤 좀 보호 장치도 지금부터 조금 이런 어떤 장치가 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나가버릴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조금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를 듣고 계시고요.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MLB 소식에 이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 다뤄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년에 열리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뭔가 이것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크게 업데이트된 건 없고요. 이제 네. 가장 큰 점이라고 하면 명칭을 도쿄올림픽 때도 2020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썼듯이 연도 실제 열리는 연도와는 상관없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명칭은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진천 선수촌은 조금 더 활기를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개막일이 9월 28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네. 입장에서 역산을 해서 그때에 맞춰서 몸 컨디션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일정을 짜야겠죠. 네. 아니 그런데 그 2021을 굳이 쓴다는 게 사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빅 이벤트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옮기는 건 어떨까 홀수회로 맞습니다. 예. 아마 다음 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 네. 이제 기간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홀수회를 쓰는 홀수 명칭을 쓰는 대회명이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만도 궁금한데요. 그 국제대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뭐 저희가 지난주에 우상혁 선수 이야기 네. 육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 냈던 그렇죠. 그런 이제 소식에 이어서 사실 또 그 시기에 또 이 펜싱의 송세라 선수가 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사이에 또 뭐 양궁 월드컵 그리고 현재 또 이 근대 5종 세계선수권대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이 아시안게임이 좀 연기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팀 코리아 선수들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네. 무대에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양궁 이야기부터 해보죠. 양궁은 다 뭐 좀 네.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니까 네. 우리나라 판이더라고요. 집안 싸움이죠. 네. 네. 집안 싸움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메데인에서 양궁 월드컵이 열렸는데 결승전에서 안산 선수와 이가연 선수가 맞붙어서 안산이 이가연을 6대2로 제압을 하고 금메달을 땄고 이가연이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강채영이 독일의 바우어 선수를 제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포디움 시상대에 금은동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모두 재패를 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양궁이니까 당연히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 올해 열렸던 네 차례 월드컵 중에서 우리 한 나라가 독식을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컴파운드랑 리커브를 통틀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다가 더해서 단체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영국을 6대0으로 물리치고 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땄던 안상 같은 경우에는 2관왕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세계 최강이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도쿄올림픽 멤버 그대로던데요. 네. 네. 선발전 정말 대단한 그 치열한 그 접전이 펼쳐진 이 선발전에 뚫어낸 선수들이 작년과 올해가 모두 같았죠. 김우진, 오진혁 그리고 김재덕 선수. 예. 예, 이렇게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대표팀을 꾸려서 월드컵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단체전에서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을 6대 0으로 역시 완파를 하면서 또 금메달을 따냈고요. 개인전에서는 김우진 선수만 이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마우로 네스폴리 선수를 7대 1로 물리치 면서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자신의 또 이제 또 성과를 내면서 그렇죠. 2관왕을 또 함께 달성이 됐습니다. 단체전도 결국엔 남자도 뭐 개인전 단체전 다 2관왕 휩쓴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양궁 월드컵 이번이 4차 대회까지라고 들었는데 네. 그 다음 일정은 언제로 이어지나요? 10월에 남아있는 파이널 대회가 있습니다. 예. 멕시코에 있는 트라스칼라에서 이제 열리는데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양궁 월드컵은 이번 시즌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이슈가 많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세라 선수가 펜싱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이제 처음으로 2관왕을 달성해냈고요. 네. 그리고 이 남자 사브르 단체전 펜벤저스로 불리죠. 이 팀이 또 이 세계선수권 단체전 4연패를 달성해낸 예,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남자 사브르 중에서 특히 단체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 네. 에페도 네.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위라면서요. 그렇죠. 단체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전 세계 랭킹 1위인 최인정 선수가 있고 네. 개인 세계 랭킹 2위인 송세라 선수가 있으니까요. 네. 당연한 건데 강영미, 최인정, 송세라 이혜인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이 나서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를 꺾었어요. 이탈리아 하면은 올림픽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펜싱 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5대 30 어떻게 보면은 꽤 큰 점수차로 이제 제압을 했는데 서로 이제 에페 대표팀 내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이 금둥이랍니다. 금메달 따자고. 약간의 그 뭐랄까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네. 금메달 생각을 하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에페 대표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2012년 런던 때도 그랬고 지난해 열렸던 도쿄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은메달도 물론 대단한 성적이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보란 듯이 서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둥이라는 그런 애칭이 그러니까는 남자 대표팀이 이제 펜벤저스가 워낙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자 펜싱 대표팀이 딱히 어떤 그런
이제 별칭이 없었다 보니까 이 선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서로 고민을 이렇게 머리를 맞대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금메달 얘기하면 금금금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금메달 따겠지 약간 세네처럼. 그런 예 좀 네. 에피소드 속에서 나온 게 이 금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제 무조건 금둥이로 가는 걸로. 네. 그렇죠. 예, 아마도 예, 아시안 네. 게임 뭐 올림픽까지. 네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또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도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매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 성과를 내왔거든요. 네. 지난 이 4년 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 펜싱에서만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시에 금메달 3개를 땄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지금 뭐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냈고 지금 세계선수권 또 다른 뭐 월드컵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1년 뒤까지 이 선수들 컨디션 잘 관리해서 또 한 번에 항저우에서 또 신화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대 5종 세계선수권 대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스인 전웅태랑 정진환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해서 네. 우승에 도전을 하는데 사실 이 전웅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죠. 아시안게임 방어전을 이제 앞두고 이제 월드 챔피언 등극으로 좀 만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개인 전웅태 선수의 최고 성적이 2019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의 동메달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2019년에서는 사실 단체전에서는 정진화, 이지훈 선수랑 우승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고 싶을 겁니다. 그 전웅태 선수가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월드컵 시리즈에서 계속 펼쳐지는 경기들에서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말 네. 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불가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1537점을 기록하면서 이게 그 세계 기록이었거든요. 예, 합계 점수에서 그래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지난달에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역시 이제 정상에 오르면서 네. 이번 시즌에서만 지금 두 차례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파로 해서 현재까지 개인전 세계 1위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웅태 선수의 파트너인 정진화 선수도 개인전에 출전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예. 이 근대 5종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유일한 선수입니다. 2017년 카이로에서 정진화가 금메달을 따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5년 만에 정상 탈환을 아마 당연히 노리고 싶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 대표팀 근대 5종 전력은 어떤가요? 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김세희 김선우 선수가 여자 계주에서 1260점을 따내면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이렇게 근대 5종 세계선수권 여자 계주에서 메달이 나온 게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펜싱에서는 조금 밀렸는데 승마에서 300점 만점 기록했고요. 네. 수영에서 전체 1위를 하면서 막판의 순위를 뒤집은 게 결국은 또 이 세계선수권 메달이라는 값진 견실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훈한 소식 와중에 좀 안타까운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진천 네. 선수촌에서 음주운전 관련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석 선수가 네. 정재웅, 박지윤 선수를 이제 자기의 차에 태우고 숙소로 이동을 하다가 선수촌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제 이들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소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CCTV를 확인한 당직자에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도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징계 역시도 불가피해 네.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경기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 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일정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잡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